시작해서 비상대책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. 현 사건은 12시 30분에 발생한 개콘센터 인질 사건으로서 범인들의 요구사항은 명료합니다. 현금 10억을 007 가방에 넣어서 10분 안에 가지고 가면 간단하게 해결될 것 같습니다. 야, 안 돼! 야, 현금 10억이 007 가방에 안 들어가지, 안 돼? 어떻게든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. 어떻게든 넣었는데, 어? 007 가방이 없어, 안 돼! 007 가방은 사면 될 것 같습니다. 007 가방을 사면 안 되지 않습니다. 범인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인질들을 어떻게 할지 모른다고 했습니다. 어떻게 할지 알아보고 전화하라, 그래, 안 돼! 아, 벌써 1분 지났습니다. 야, 안 돼, 안 돼, 안 된다고 몇 번을 얘기하냐, 내가. 너 이런 식으로 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냐? 진짜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진다니까? 어? 이런 식으로 하다가 시간 다 지나가게 되겠지? 시간 지나가면 폭탄이 터지게 되겠지? 폭탄 터지면 청장님이 나한테 잔소리를 하겠지? 그럼 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스트레스 풀라고 바에 가가지고 술이라도 한잔 하겠지? 그럼 혼자 술 마시기 그러니까 주변을 둘러보겠지? 근데 저쪽에 보니까 어떤 여자가 혼자 가서 술 마시고 있겠지? 보니까 또 의외로 이쁘지? 그래 보니까 의외로 이쁘니까 내가 또 이런 잔 들고 내가 그 여자한테 이렇게 하겠지? 어? 이렇게 한단 말이야. 그러면 그 여자는 또 날 보면서 이렇게 하겠지? 어? 그럼 둘이 눈이 맞아가지고 또 같이 합석을 하게 되겠지? 같이 합석을 하면서 또 술을 주거니 막거니 한잔 하게 되겠지? 근데 술 마시다 보니까 심심하니까 또 진실 게임을 하게 되겠지? 어? 진실 게임 하다 보니까 그 여자가 나한테 자기 좋냐고 물어보겠지? 나는 좋냐고 말하기 싫으니까 원샷을 하게 되겠지? 어? 그럼 또 내가 그 여자한테 내 좋냐고 물어보겠지? 그럼 그 여자가 난 좋다고 얘기하겠지? 그럼 난 좋다고 얘기하니까 그 여자가 더 이뻐 보이겠지? 난 더 이뻐 보니까 더 생각을 하게 되겠지? 자주 생각나고 만나고 싶겠지? 근데 난 결혼을 했으니까 와이프한테 거짓말 해야 되겠지? 근데 와이프가 또 의외로 순순히 잘 믿지? 그럼 나는 또 거짓말을 하면서 그 여자를 만나러 가겠지? 맨날 이런 식으로 와이프한테 거짓말 하면서 만나 다른 여자 만나면 난 바람둥이 되는데 그냥 폭탄 터지면 난 바람둥이가 돼요. 폭탄 터지면 이런 식으로 바람둥이가 된다니까. 근데 어떡하냐? 나 바람둥이 되기 싫은데. 아, 지금 뭐 하는 겁니까? 시간이 촉박한데. 자, 내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범인들은 서울 시내를 한 방에 날려버릴 만한 아주 다량의 폭탄을 한강 물속 깊숙이 매설해놨다고 한다. 정말 그놈들이 폭탄을 터뜨려서 진짜 큰일이 나기 전에 내가 직접 이 잠수복을 입고 폭탄을 해체해서 오겠다. 알겠나? 그거 안 들어갑니다. 어라! 예. 야, 이거 아무리 해도 끊긴데도 안 들어갈려나? 예. 그제? 예. 안 들어. 야, 내가 이걸 이렇게... 이거 안 들어가려나? 예. 과제. 예. 아, 이거 내 제일 큰 거 되려 했는데 다 사이즈가 똑같구만. 이거 아니 고무는 늘어나는데 한계가 있어요. 예. 나 안 되겠다 그러면 사람 불러야 돼. 헐쭉한 사람으로. 무슨 땜소리 하고서. 야, 지금 뭐 하는 거야? 야, 범인의 신상 파악 다 해놨어? 예, 했습니다. 이름 김우식 30세 남자로서 선한 인상의 소유자로 갑니다. 그래, 선한 인상? 뭐, 야, 선한 인상? 선한 인상이 뭔데? 어떻게 생긴 게 선한 인상인데? 아,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? 어? 아니, 뭐, 음식점 직원이 뭐, 물을 엎질렀을 때도, 아! 아, 이거 뭐예요? 이렇게 안 하고, 어? 뭐예요? 이러면 선한 인상이냐? 어? 어? 이러면 선한 인상이야? 아니, 엄마한테 혼났을 때도, 아이씨! 이렇게 안 하고, 이러면 선한 인상이냐? 이러면 선한 인상이야? 아니, 깡패들끼리 있을 때도, 죽고 싶나? 이렇게 안 하고, 죽고 싶나? 이러면 어? 선한 인상이야? 아 그럼 너도 뭐 남들이 다 보는 착한 인상이고 우리한테 고분고분 착하게 잘하니까 너도 선한 인상이네. 네가 범인, 얘가 범인. 범인 잡았어. 잡았다. 저 범인 아닙니다. 범인 아니야? 예. 이 얘가 범인이야? 얘 네, 얘는 뭐 뚱뚱하고 뭐 생겨 먹다 말았는지 어떻게 돼가지고 얘는 뭐 선한 인상이냐? 서운한 인상이냐? 야, 선한 인상이야? 어떤 게 선한 인상인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될 거냐? 그럼 뭐 어떻게 하라고 태어날 때 이렇게 생겨 먹었대? 자, 범인들은. 일주일째 외부와의 연락을 단절한 채 빌딩에 숨어있다. 반대로 생각하면 일주일째 빌딩 안에 고립되어 있는 것이다. 그러므로 범인들은 무척 배가 고플 것이다. 따라서 내가 직접 이 음식들을 가지고 가서 범인들을 회유해보도록 하겠다. 알겠나? 가다가 다 드실 것 같습니다. 예. 내가 뭐 참을 것 같나? 예. 그지? 예. 뭐 자꾸 다 먹을 것 같지? 예. 내가 사실은 요거 구멍난 대로 예. 한 두 개 따먹었거든. 역시 안 나지? 이거 모른다니까 야, 안 되겠다 그럼 사람 불러야 돼. 네 식탐 없는 사람으로다가. 알겠어. 너 식탐 많이. 그래 알겠어. 지금 대통령님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. 하나, 경례, 총성. 총성. 바로 대통령님 시간이 없습니다. 군사. 주호가 맞습니다. 감사합니다. 시간이 없습니다. 본부장 김원효. 자네가 이번에 장학재단을 설립했더군. 아, 예. 아주 좋은 일 했네. 이참에 나도 같이 돕고 싶은데 말이야. 숟가락 얹지 마십시오. 시간이 없습니다. 소장 김순영.
지난번 회의 때 자네 발표 아주 좋았어. 그래서 매번 회의 때마다 자네를 주최자로 추천하고 싶은데 어떤가? 제발 쓸데없는 짓 좀 하지 마십시오. 이건 뭐라 그랬어?